안녕하세요. 마술사 최정한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지금 국민 전환의 시대,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염원하고 있습니다. 고대 마법사들은 인간을 빛의 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 빛의 알은 매우 밝았으며 순수했고 순진했습니다. 일부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울타리 안에 이들을 가지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은 지쳐갔고 지쳐갔습니다. 꺼져가는 듯 했지만 다시 살아남아 촛불이 되었습니다. 많은 혁명이 일어났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결국에는 큰 횃불로 승리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는 우리 사회에 부조리가 많이 존재합니다. 한번 보시죠. 논문 표절, 허위 경력, 수상 조작, 주가 조작, 학력 위조. 이 모든 것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. 아직도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틀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자행하며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.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것입니다. 정치는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. 국민과 함께 이 부조리한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을 기원합니다. 우리의 촛불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킵시다.